공정용 동력 팬 철거 및 천공 확장하여 덕트인라인 팬 교체 시공 사례입니다. 과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공장 동력 팬의 모습입니다. 동력 루프 팬이 바람에 안 빠진 이유는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루프 팬에 모터가 달려있는 상부를 떼어낸 사진입니다. 이곳의 시공 방법은 컬러 철판 좌대 안에 철골을 대고 철골이 모터를 받쳐주도록 시공하였으나 용접이 되어 있지 않고 조립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천공이 되어 있던 사이즈는 800에 800 정도의 크기였으며 요청에 의해 더 큰 사이즈인 1150에 1150으로 다시 천공하고 프레임 작업까지 끝나였습니다. 더 커진 구멍에 의해 당사에서는 기존보다 큰 컬러 철판 좌대를 제작하여 설치했으며 백업체까지 끼워넣어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폐자재 및 철거한 동력 루프 팬은 야적장에 깔끔히 적시하였습니다.